예,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1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다 따지면은 44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이제 6절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특별히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심지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가서 보시면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와 같은 말씀처럼 아마 앞뒤 문맥을 이렇게 봤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와 같은 그 사도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제 다른 영을 이제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이제 다른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기도 하고 또 꾸짖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1장 앞에 이제 가서 보면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다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11장 1절에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부터는 자신이 무언가를 좀 자랑해야 되겠다. 자랑해야 되겠다. 사실 교회 이렇게 운영하면서 목사가 뭐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자기 업적을 자랑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합당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의 과거 행적을 너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게 이야기하면서 2절, 3절에 사실 내가 믿지 않는 너희들, 이교도들에 지나지 않던 너희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안으로 넣는 그와 같은 일 내가 했다. 그래서 우리 신랑 예수님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이렇게 신랑과 신부 정혼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했다. 그런데 과거에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뱀이 간교한 그런 술수를 가지고 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 이브와 아담을 이제 넘어뜨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내가 순수한 복음, 그 다음에 참 예수님, 그 다음에 올바른 그와 같은 성령님을 전달했는데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진리를 내버리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다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 지금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절, 6절에 아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추천서 같은 걸 가지고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서 추천서를 받았다. 뭐 야고보에게서 추천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몰라도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말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을 그리스의 어떤 그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웅변조로 여러 가지 미사력을 사용해서 그게 복음을 설명하거나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평범한 말로 단순하게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마치 볼품이 없는 것처럼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나의 과거의 모든 행적, 내가 했던 그런 모든 일은 너희에게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목사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된다.
가정에서,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 뭐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일에서 투명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 후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목회자가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이 사례비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까봐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와 같은 이 필연성이 내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나는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서는 사례비를 결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무료로 값없이 이렇게 전해줬는데 이게 너희를 실족하게 한 거냐. 어느 면에서 비아냥되는, 영어로 얘기하면 sarcastic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어조로 지금까지 내가 내 혼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비량 선교를 해가면서 낮에는 텐트를 만들고 밤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한 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여기 이렇게 접으시고 사도행전 오늘 좀 몇 번 볼 테니까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이제 3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자비량 선교가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아테네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철학자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 이 사람들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별로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자, 이 일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이제 아굴라가 나온 겁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텐트 메이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이게 자비량, 우리는 자비량,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선교사다. 이걸 자비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 사람들은 텐트 메이킹을 한다 그래요. 내가 텐트를 만들어 가고 뭐 텐트를 안 만들면서 이렇게 할 때도 말은 자비량을 텐트 메이킹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비량으로 자기가 낮에는 처음 장막을 만들어 팔고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받은 것 자체가 결국은 너희를, 그들을 강탈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전혀 삭슬 받지 않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보내주는 선교원금을 받았으니 사실은 그들을 강탈한 그런 이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 9장에 가서 보시면 11에서 17절에 이 사역자가 반드시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길까봐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사례비도 받지 않고 열심히 죽으림을 다해서 말씀을 2년여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를 다 세우고 그랬는데 바울이 딱 떠나고 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이제 설득을 하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선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풍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 장막 만들고 또 이거 준비해서 말씀 가르치고 신방 다니고 말 그대로 그냥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전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부족한 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리스가 밑에는 아가야, 윗부분은 마케도니아. 마케도에는 도니아에는 크게 두 개의 큰 도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 끝에 빌립보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데살로니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그다음에 빌립보, 그다음에 그 옆에 베레아, 이와 같은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성도들이 아마 모금을 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면 형제들이 바울에게 필요했던 그 재정 중에 부족했던 부분, 그 부분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서 너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조심할 거다.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그난 2년 동안 유명한 사람의 이 사도 바울 우리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런 사도잖아요. 그런 사도가 직접 그날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짐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모가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놓으면 자식들은 그게 그냥 거의 거저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 자식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여기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의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서는 전혀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사실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야, 고린도가 속해 있고 아테네가 속해 있는 이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지방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바울이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다, 다 아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자, 11절 가서 보니까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목회를 한 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냐. 너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착각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받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부모와 같은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하는 그와 같은 그 심정으로 그래서 너희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 자, 12절을 제가 좀 읽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한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려 하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려 함이라. 자, 이제 유대 지방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해왔던 것은 거저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이 거짓 교사들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례비를. 그 사람들이 부자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유혹해서 몰래 돈을 받았든지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는 이 사람들도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례비를 안 받는다.
그 지금 그런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거짓 자랑을 내가 끊어버리길 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3절, 14절, 15절에 직격탄을 지금 날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한 말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왜 가장해요? 아니니까 가장하는 거예요. 진짜인 사람은 가장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진짜가 왜 가장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꾼이 제대로 된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정직한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한단 말이에요. 가장한다. 엄청나게 그 두려운 그와 같은 말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넘어갔거든요. 일부가.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거짓 사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라고 주장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사도라고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죠? 14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교회 안에 사역을 한다고 목사로, 전도사로, 뭐 집사로 하여튼 무슨 지역 인도자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가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있는 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여기도 또 지금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어요. 불교, 그 다음에 무슨 유교, 뭐 이슬람, 뭐 힌두교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건 가짜다. 벌써 이게 딱 알았잖아요. 이거는 뭐 상대할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도깨비처럼 나타나고 그러면 금방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를 한다고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고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실 어느 면에서 척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너무나 뻔한 거. 그렇죠? 뭐 천주교 교황 섬기고 말이어서 너무 뻔한 거잖아요.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불교 뭐 부처 섬기고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고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 그 다음에 이 거짓 일꾼 그 다음에 마귀의 사역자가 들어와서 마치 훌륭한 목사처럼 훌륭한 장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고린도 교회만 있냐? 여러분 어떠세요? 네,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세대에는 우리 한국교회도 많고 미국교회도 많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내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빛의 천사가 아니에요. 어둠의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죠. 예. 그 뭐라 그래요?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 믿는 자들 집어삼키기 위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호랑이나 사자가 한 2m 되는데 이런 것도 송아지 물고 탁 하면 넘어가요. 그 정도로 으르렁대고 하면서 무지 무서운 그런 존재인데 사도 베드로가 울부짖는 사자,
예,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가 한번 우르짖으면 물부짖으면 아주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죠?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는 그렇게 나타나면 다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빛의 천사로 좋은 걸로 그럴듯한 걸로 예, 모든 예수님 믿음은 그냥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이 전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예, 꿀 묻은 이와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마귀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무언가 좋은 거 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가장, 여기도 또 가장이 나와요.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또다시 얘기한 놀랄 일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목회한 고린도 교회마저 거기에 넘어갔으니 지금 뭐 우리 현 시대에 뭐 저 같은 사람, 뭐 교회 이런 사람들 목회하는데 예, 마귀의 사역자들을 써서 이것들 뭐 이렇게 예, 넘어뜨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점 14절 15절에 보면 가장이란 말이 지금 세 번 나와요. 가장은 영어로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갖고 노는 트랜스포머 아시죠? 이거 뭐 하나 가지고 그냥 막 돌리면 별거 다 되는 게 그게 트랜스포머. 다 형태가 바뀌는 거. 그렇죠? 지금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형태를 바꾸어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런 방법을 그것도 그럴듯하게 빛을 띈 그와 같은 계략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접근을 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마귀의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사역자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이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게 마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도 그 열매로 분간해서 알 수 있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대한 얘기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진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가짜들도 주여 주여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의 모습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 이게 무슨 지금 시기를 얘기하면 우리가 목사 노릇하지 않았냐 그 얘기야. 이 강단에 서서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 요새 얼마나 많아요 마귀 내쫓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고 하고 마귀 내쫓는다고 그러고 지금 신사도 운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이 괜히 이런데 무슨 성령 집회, 신유 집회, 헤븐이 타치한다 그러고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했더니 어느 목사가 예? 다리가 이게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 이런 사람들 맞추니까 두 다리가 딱 맞았다 그러고 말이죠. 별 일이 다 있어요. 예, 이빨을 금이빨로 바꿨다 그러고 네, 그렇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못하였노라. I never knew you.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성경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가 되면 과거에는 알았는데 지금 모른다는 얘기가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과거에는
예, 내가 너희를 알아듣게 뭐 내가 구원 받았는데 지금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구원 잃어버렸다는 이런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킹제임스 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I never knew you.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 전하면서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 대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병을 고치고 뭐 마귀를 내쫓고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목사와 같은 교회에서 그와 같은 직무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려운 일이 아니다. 판단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확한 것은 우리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 마음속으로 이게 판단해 볼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으로도 구원받고 부처로도 구원받는 목사가 그런 모임을 주장을 한다. 그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저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니까 예,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예수님도 그렇고 상당히 뭐랄까 매서운 분이에요. 진리에 관한 하는 양보가 없어요. 이렇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 진리에 관한 복음의 진리에 관한 하는 예, 무섭게 얘기하는 거다. 무섭게 이거는 딱 칼로 딱 자르듯이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나누는 거지 중간에서 아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무섭게 얘기해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사탄의 사역자다.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이 받았을 텐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맨 마지막에 너는 마귀의 사역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직격탄입니까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이런 거짓과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지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저 사람 뭐 상처 줄까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진리에 관한 하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시대 성도들이 집중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해내야 된다. 요새 거짓 목사,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느냐? 언행과 열매를 통해서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언행과 열매를 통해서 가려낼 수 있다. 그 언행과 열매가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얘기 안 해줘요. 이걸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거는 옳다 그르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이 행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 확실해.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그래서 목사를 하는데도 성도들을 너무 어렵게 하는 그와 같은 목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조금 쇼크를 받았습니다. 예, 쇼크를 받았어요. 예, 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독립교회, 이런 좋은 것과 같은 그 교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를 데려가서 목사와 같이 일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 목사에게 실족을 해서 목사 혐오증이 걸렸어요. 목사는 아주 너무너무 싫어서 이제는 집에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예. 이거 얼마나 이 슬픈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진리가 있잖아요. 그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야지 전해야지 목사가 이거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실족을 시켜서 목사 혐오증을 이렇게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런 일이 있었냐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참 목사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죄송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한 내용이 이제 16절에 33절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일반 교회 목사들 자랑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틀려요. 일반 교회 목사 자랑은 교인이 몇 명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몇백억이다. 오파이폴겐이 얼마고, 집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이게 일반 교회 목사들의 자랑이에요. 지금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내가 좀 자랑을 하겠다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바울의 자랑이 16절부터 지금 나오는데, 바울의 자랑, 그 16절부터 나오는 그 자랑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매 맞고 고생한 그 얘기만 거기 잔뜩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목사와 거짓 목사들의 차이가 또 어떤 것인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생각하려고도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인.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자랑해야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를 좀, 정말 저 사람 어리석구나, 그 정도로 좀 나를 인내하고 좀 받아들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면서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 28절에 가 있는 거예요. 쭉 자랑 얘기 다 한 다음에 초점이 28절 뭐냐,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그 일들, 매 맞고 수고하고 밤잠도 못 자고 금식하고 이런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이게 내가 자랑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당한 것과 같은 거, 어려운 건 그 밖에서 당한 거고, 마음속으로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세워놓았던 그런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그 심령을 가졌던 거, 이게 내가 너희에게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나는 내가 말하는 그것을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이거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 이 밑에 나와 있는 건 성경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예수님은 한 번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이랬고 이랬다, 이런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지금 바울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고생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는 못한다. 주님 한 번도 그런 거 자랑하거나 이런 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나를 좀 그렇게 여겨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 자신 있게 자랑하며 말한다. 그 자랑이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느 면에서 아까 조금 비꼬는 듯한 그런 어투로 짓김 얘기한,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그 안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18절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함으로 나도 자랑하겠다. 고린도 교회에 내려온 거짓 이 사도들이 육체에 뛰어난 것, 뭐 말을 잘한다, 우리 가문이 어떻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놓고 자랑을 했어요. 나도 좀 자랑할 수밖에 없다. 19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움으로 어리석은 자들 기꺼이 용납하며. 그런 사람이 내려와서 막 자랑할 때 좋구나 하고 자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너희가 아느냐. 20절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 이 사람들이 말로는 너희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냥 얽어매려고 지금 속박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첫째,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서 무언가를 강탈해서 빼앗거나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너희 얼굴을 내려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는 감언이설로 뭐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너희 얼굴을 내려칠 자들이다. 근데 어떻게 하냐, 너희가 그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마귀의 괴계를 꿰뚫고는 너희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 자들이 너희 얼굴을 내려치게 되면 그때 가서 너희가 아이코 할 거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이들을 속박하고 결국은 이들을 내어칠 것을 지금 바울이 알고 이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근데 사실 나는 그 사람들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아부하고 유혹하는 말하고 감언이설하고, 난 차라리 약하면 약하다는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어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참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정신을 잘 차리고 목사가 온유하게 대할 때 아, 저 사람 저거 약해서 그래. 이렇게 목사를 경멸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비난하는 것에 대해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비난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난. 그러니까 목사는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여기 이 말씀 강해를 듣는 분들 가운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일로 인해서 비난받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 목사의 가장 큰 직무는 뭐냐? 비난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 하지 않은 말,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게 목사의 책무다. 목사의 책무. 그거를 좀 잘 참아야 되는데 저처럼 좀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터져나올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좀 오래 참는 그런 목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22절 드디어 나옵니다. 자, 누가 무슨 일에서든지 담대하면 나도 담대하다. 지금부터 내가 자랑하는 거 말 그대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자기들 자랑을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원래 내가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인데 이거 자랑하거나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담대한 심정으로 내 자랑을 좀 늘어놓겠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 그럼 뭐라 그래? 나도 그러하다. 자, 이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어떤 유명한 그런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내려가서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닉 주예요. 메시아닉 주. 예수님도 믿고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거든요. 이건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메시아닉 주는 성경적으로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교회에 속하는 거지 그 자신의 신분을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죠. 그들이 야곱의 후손이냐 나도 야곱의 후손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만큼 했다 그럼 난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쭉 나열하는 그런 일들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서른 아홉 대씩 맞는 매를 다섯 번. 유대인들이 악한 일을 하면 곤장을 치는데 마흔 대를 치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린 거예요. 그 인간은 39대까지만 매를 맞을 수 있지 그 이상 맞으면 그건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9대 곤장을 맞은 얘기를 지금 그것도 다섯 번 맞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39번 매를 맞았다. 이 정도가 되면 거의 짐승 취급당할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세 번은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은 이야기는 사도행전 14장 거기 가서 보시면 루스드라 이고니엄에 가서 돌로 맞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12장에 사도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간 그 환상을 이야기할 때 여기 지금 돌로 맞아서 죽었을 때 하늘로 올라간 그와 같은 일이 여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 파산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말 그대로 배가 파손이 돼서 그냥 죽을 뻔했다는 거죠.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 유대인들의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 위험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얼마를 돌아다녔냐? 제가 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이 네 번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이 2200km, 2차 선교여행이 5000km, 3차 선교여행이 6000km, 맨 마지막에 로마까지도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약 3-4000km, 그 외에 언급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합치면 바울이 적어도 걷거나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적어도 2만km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만km. 서울, 부산 왕복하는 게 지금 1000km 정도 되잖아요. 그걸 걸어서 뭐 배 타고 이러면서 20번 이상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 배가 지금 같은 그런 배 없어요. 그렇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강도들 나타나고. 이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같은 21세기 사는 목사에게는 이런 말씀이 전혀 하나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이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제 자신이 뭐 감옥에 가고 동포의 위험을 받고 이교들 위험받고 39대 매를 다섯 여러분 이해 못하는 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게 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21절. 난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나온 것처럼 비난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가장 큰 사역은 뭐냐, 자격은 뭐냐, 비난당하고 수치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참 이게 하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치욕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형틀. 그 형틀 가운데서 이 세상에 가장 사악한 자를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 형틀에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시에서 죽지도 못하고 시 밖에 있는 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비난과 이와 같은 모욕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 생각하고 사도 바울 생각하고 본인이 이기고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참아내야 된다. 자, 27절 이런 여행이 다 끝났어요. 여행하는 거 어려운 거 다 끝난 다음에 또 있던 애에게 27절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이거 다 한 이후에 28절에 밖에 있는 그 일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다 밖에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항상 교회들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자기 목숨이 다 끝나는 날 목이 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몸 밖에서 당했던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고난 뭐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데 외에는 목사들이 그런 고난 뭐 캐톨릭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린치당하고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은 거의 생기지 않거든요. 다만 여기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일, 그건 어느 목사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그리고 교회를 해야 된다. 29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데 누굴 위해서 염려했냐? 교회 강한 자들 위해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어떤 형제가 실족하고 어떤 형제가 병들고 어떤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그게 내 아픔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교회 하다 보면 목회자, 특히 목사나 사모나 어떤 사람이 실족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힘들어요. 야,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할까?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람이 참 미묘한 그러한 그 존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걸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는데 내가 자랑한 거 요약을 하겠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한다. 지금까지 위에 언급한 게 다 뭐예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렇죠. 교회 위해서 염려하고 다 뭐예요? 연약한 거. 그렇잖아요. 자기의 자기가 당했던 그런 수치. 그렇죠? 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애타하는 거, 실족한 그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와 같은 연약한 것들 자랑한다. 31절에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거 적어놓은 거 이거 하나님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32절, 33절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 수치, 그 수치를 다시 한번 지금 하나 언급하는 거예요.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코로 사는 그와 같은 그 길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마스쿠스 안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다마스쿠스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하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선포하는 가운데 여기 있던 다마스쿠스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다마스쿠스에 있던 여기 이 총독을 이렇게 구워 삼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할 때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이 성벽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이 거짓 교사들 가운데 나처럼 이런 수치를 당한 사람이 어디 있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수치는 아주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수치다. 바구니 타고 한번 내려가면서 간이 콩알만 해졌겠죠. 그렇잖아요. 이러한 수치를 내가 당하면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겨왔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섬겨왔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진 소망이 한 가지다. 그 소망을 사도행전 20장에 딱 한마디로 그 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가서 보니까 20장은 저와 여러분이 두고두고 많이 읽으셔야 돼요. 두고두고 많이 읽어야 돼요. 20장 특별히 17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느냐. 바울이 18절에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치고 한마디로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와 믿음.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돌아다닌 게 그 탑픽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많은 여러 가지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24절 이 일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비난을 받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것 같은 일을 당했냐? 단 하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냐? 다른 거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랑 침례교회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렇죠? 왜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고, 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힘을 들여서 감당하느냐?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저 무료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와 같은 비난과 그들이 이렇게 가져다준 그런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